자, 673쪽 소설입니다. 소설의 개념 보세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작가의 체험과 상상을 통해 현실에 이슴직하게 밑줄. 이슴직하게 표현했다. 그 말은 있었던 거야? 아니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얘기죠. 허구죠, 허구. 이슴직하게. 이 이슴직하게를 다른 말로 개연성 그래요. 이슴직하게. 그런 거. 당연히 삼음이고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주제 구성 문체가 있는데 주제 제시 방법이 명시적, 암시적이 있죠. 명시적은 주제를 직접 제시한 거, 암시적은 간접적으로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이거를 다른 말로 주제 직접 제시라고 그러고 명시적을 암시적의 간접 제시라고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주제를 소설, 아,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했잖아.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을 서술자 그래요.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을 서술자 그래요. 서술자가 직접 주제를 써버리면 명시적 방법, 직접 제시. 간접적으로 말하면 간접 제시. 간접적이라는 것은 등장인물 대화 행동으로 당했다. 구성을 다른 말로 플롯이라고 하구나. 구성 단계를 보세요. 3번, 2번 단계를 보면 발단적이고 이슬적 결말이 되어 있죠. 이거 나누는 기준이 갈등이야, 갈등. 발단은 갈등이 없어. 인물 세계, 배경 속에 실마리 제시고, 갈등이 시작된 게 전개. 갈등이 높아지면 위기. 갈등이 최고조, 가장 높을 때가 절정. 갈등이 없어지면 결말. 알겠죠? 갈등을 기준으로 발단 전개, 위기시적 결말은 나왔다. 알겠죠? 3번. 연계서 사건 진행 방식. 순회적 구성과 역행적 구성이 있습니다. 순회적 구성은 시간 순서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시간 순서에 따라 쓴 것이 순회적 구성. 밑에 역행적 구성은 과거를 회상하거나, 알겠죠? 시간 순서가 뒤바뀌는 것, 이것을 역행적 구성이라고 하는데 순회적 구성은 옆에 평면적 구성이라고 했죠, 오른쪽에. 다른 말로 추보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추보식 구성이라고 돼요. 역행적 구성은 다른 말로 입체적 구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옆에. 다른 말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역순행적 구성. 사건의 개수는 단어만 아세요. 단순 구성은 발단, 전개, 유기, 절정, 결말로 끝나는 거. 이게 단순 구성이고 복합 구성은 유기, 절정, 결말로 끝나는데 또 사건이 또 일어나. 유기, 절정, 결말로 또 되는 거. 이것을 복합 구성 그립니다. 디귿에 액자 구성과 피카르기스 구성, 옴니버스 구성이 있는데 시험에 제일 잘 나왔던 것은 액자식 구성입니다. 액자 구성 또는 액자식 구성 같은 말입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왔던 겁니다. 자, 액자식 구성은 뭐냐면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게 액자식 구성이에요. 겉이야기 안에 속이야기. 겉이야기를 그냥 외화, 속이야기를 내화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 들어있는 거. 이게 액자식 구성인데, 액자식 구성은 어떤 거 할 때 이렇게 하냐면, 첫 번째, 들은 얘기일 때.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는 다음 거 같다. 해가지고, 다음 거 같다. 그 이야기 안에 시작된 거. 알겠죠? 두 번째, 꿈 이야기. 꿈을 꿨어. 꿈속에 확 넘어갔는데. 그럼 주제는 외화에 있을 것 같아? 내화에 있을 것 같아? 그것이 내화에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허생전 호질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박지원이 쓴 거. 허생전과 호질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 알아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허생전과 호질은 히읗으로 시작되잖아. 히읗으로 시작된 거. 열아이기. 열아이기에서 올 때거든. 열아이기는 글의 종류가 뭐야? 기흥문인데 일기. 일기야, 일기. 몇월 며칠 날씨까지 나와 있어요. 일기야, 일기. 근데 일기도 기흥문에 들어갈 수 있죠. 여행 갔다 쓴 일기니까. 크게 보면 일기라기야, 맞아요. 알겠죠? 일기입니다. 일기 안에 소설이 들어있어. 그러면, 허생은 목적고를 살았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배우거든? 고등학교 때. 근데 거기서는 허생전 시작이 아니에요.
허생의 시작은 어떠냐면 일기 한참 시작되는데 중국 요리집을 들어갔어. 식당에 식당 들어갔는데 벽에가 그림이 탁 있어. 전보라고 막 써져 있어. 아주머니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아 그거 이런 내용이야. 들은 이야기야. 그 들은 이야기는 다음 것 같다. 허생은 무조건 살았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허생이 지가 지었거든? 그 요리집 가서 본 그림 사장님한테 이야기 들었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액자식 구성이. 왜? 너무나 조선현실을 비판하고 기업적이잖아. 지도 들었다고 한 거야. 안 그래도 혼날까봐. 이게 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야? 액자식 구성이다. 근데 공무원 시험이 과거에 이렇게 액자식 구성이 잘 나왔던 게 뭐냐면 제목만 줘, 제목만. 이거하고 똑같은 구성인 게 액자식 구성 그런 걸 골라라고. 결국 지식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액자식 구성 같은 경우는 제목을 다 밀쳐 외워야 돼요. 김동인의 광화사 뱃다르기, 현충원 고향, 김동인의 등식 분연호. 비하고 씹으면 피카레스크하고 옴니버스는 이 구별한 건 시험에 안 나왔거든. 이거 해야 됩니다. 피카레스크식 구성 있고 옴니버스식 구성이 있어. 피카레스크하고 옴니버스의 공통점은 뭐냐면 따로따로 독립적인 이야기야. 그러니까 연작소설 같이 따로따로 독립된 이야기가 있어. 이게 피카레스크 아니면 옴니버스야. 이야기가 따로따로. 액자식은 하나의 소설인데 꿈 이야기다 들은 이야기가 넘어가는 것 뿐이고 그게 한 편이야. 피카레스크 옴니버스는 그냥 발단적인 이야기가 하나씩 따로 있어. 따로 이야기 따로.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피카레스크식은 주인공이 주인공이 동일해요. 옴니버스는 주인공이 서로 달라요. 구체적인 거 제목 하나씩만 아시면 되거든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자국어. 원래 제목은 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춤법에 맞게 고친 겁니다. 봉산탈출. 이 두 개만.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군은 난쟁이 일가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항상. 그죠? 그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군은 그 큰 소설책 안에 소제목들 다 따로따로 이야기해요. 그 중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군도 있어요. 그 전부 다 주인공은 난쟁이니까 이야기. 알겠죠? 따로따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옴니버스 측은 학교 다닐 때 봉사학습 배웠죠? 말뚝이하고 얀마 삼행주가 나오죠. 그 이야기 다 끝나면, 그 새끼들은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 뒤에, 미알춤 과장이 나와요. 미알한 범이 할아버지 찾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따로 그렇게 따로. 그러니까, 아예 등장인물이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만 그게 봉산탈춤이라고 그래. 전부 다 묶어서 공연 형식으로 돼 있고. 알겠죠?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 675쪽 문체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용어만 이번 문체를 열어서 보면 소설이 있죠. 소설은 직접 써 내려가는 거. 누가? 소설자가. 니가 묘사는 똑같아요.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는 거. 대화는 주고받는 말. 그 다음 3번 구성의 3요소입니다. 인물. 자 인물 유형 보시면 성격 변화에 따른 유형 보시면 평면적 인물. 평면적 인물이라는 것은 성격이 변하지 않는 사람. 밑에 비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변하는 사람. 착했다가 악해지거나 악했는데 착해지거나 성격이 변하는 사람. 넘겨서 성격 대표성에 따른 유형입니다. 전형적과 개성적이 있습니다. 전형적은 특정한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 특정한 집단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이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은 독특한 캐릭터. 그 다음 ㄷ은 역할성, 역할에 따라서 주동적 인물은 주인공이고 반동적 인물은 악당이고.
그러면 평면 입체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전형적 인물, 계승적 인물, 주동 인물, 반동 인물. 이건 성격이 변하냐 안 변하냐,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냐, 주인공이냐 악당이냐 이거거든. 그러면 춘향전에 나온 사람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춘향에는 평면 입체, 평면. 전형 개성. 전형. 누구의 전형이에요? 열려, 절개를 시킨 사람. 주동이야, 반동이야? 주동. 자, 변사또입니다. 평면 입체. 평면. 전형 개성. 전형. 주동, 반동. 반동. 알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전 소설은 99% 다 평면적 인물, 전형적 인물. 고전 소설, 고소설은 99% 평면적 인물, 전형적 인물. 현대 소설은 다양함. 그러면 시험 볼 때, 전우치전, 홍길동전, 운영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끝나, 제목이 끝났어. 그럼 고전소설이지. 위 소설에 대한 설명을 많은 걸 모르죠. 인물은 평면적 인물, 전형적 인물이야. 알겠죠? 그리고 아까 주제 직접적 간접적 있었지. 명시적, 암시적. 고소설은 주제를 직접 말할까, 안 할까? 소설자가 다 말해버려. 주제 직접적이지. 근데 만약에 주제를 말하는데, 이렇듯, 풍부가 얼마나 착하냐 이런 식으로 막 써버리거든. 이게 중간에 작가가 개입돼 버려. 중간에 작가가 직접 개입을 해. 이걸 뭐라 그러냐면 편집자적 논평 그래. 고전 소설의 특징입니다. 소설자 목소리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냥 676쪽 인물의 제시 방법 빨간색 밑줄. 주제 제시 방법과 유사합니다. 인물 제시 방법이 뭐냐면 인물의 성격, 인물의 성격 심리 묘사하는 방법이야. 직접적 제시가 있고 니은 간접적 제시가 있지. 직접적 제시는 소설자가, 알겠죠? 또는 작가가, 소설자가 직접 쓰는 거야, 성격을. 알겠죠? 그 다음에 간접적 제시는 뭐야? 소설자가 직접 쓰지 않고 등장인물의 대화나 행동만 보여줘. 아, 그 사람 성격이 어땠다는 것을, 심리가 어땠다는 것을 독자가 판단해. 이게 간접지시야. 그리고 용어 밑줄, 직접 제시를 다른 말로 두 번째 줄 보세요. 말하기 방식, 해석적, 분석적, 유학적 지시, 소설자의 논평이라고 해. 알겠죠? 그래, 간접지시는 뭐라 그래? 보여주기 방식, 극적 지시, 드라마적 지시, 극적 지시라고 그래. 알겠죠? 와, 아르나 용어. 그러면 밑에 간접 제시, 주제시 예문이 나와 있잖아. 이거 1초 만에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제시인지 간접 제시인지 어떻게 판단하냐? 간접 제시를 하려면, 간접 제시를 하려면 등장인물의 대화 행동을 보여야겠지. 따옴표가 사정없이 있죠. 그럼 당연히 간접이지. 그죠? 따옴표가 없을 때 속마음을 썼으면 직접 제시고. 소문 안 쓰고 행동만 막 쓰면 뭐야? 간접되시겠지. 그렇게 판단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중요하냐? 소설을 한 편 줘.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소설은 바로 물어보긴 하는데, 소설이 안 배운 게 나왔어. 이 책이 없는 게 나왔어. 그러면 그냥 수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근형으로 입찬형하고 똑같아요. 다만, 소설을 주고 소설을 내용을 물어볼 때는 이 시점이라든가 성격, 지식 이런 걸 물어본 겁니다. 그게 맞는가 틀린가 확인하시면 돼요. 가령 기출문제 보면 모르는 소설 주고 갈등 위주로 소설되고 있다. 갈등이란 뭐야? 서로 싸워야 되지. 싸운 게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면 돼요. 없는데 갈등 위주라고 하면 틀린 거죠.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아냐 그 말이 용어를 아냐. 그다음 677쪽 2번 사건입니다. 2번 갈등력 갈등 있죠. 갈등 유형 밑줄 갈등 한자가 나와 있지. 한자 그 갈자가 무슨 갈자냐면 칙 갈자예요. 칙 등자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러면 갈등이라는 것은 칡농쿨과 등나무 농쿨이라는 뜻이에요. 칡농쿨과 등나무 농쿨 서로 얽히겠죠. 서로 얽히는 것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융합성화 되겠죠. 근데 갈등 유형이 옆에다 적어야 됩니다. 지금 기억년 디귿 리을 있지. 기억년 디귿 리을 있잖아. 갈등 유형이 두 개가 있어. 갈등이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외적 갈등이 있어요. 내적 갈등은 기억만, 외적 갈등은 니은 득을 리을입니다. 갈등이 종류가 크게 두 개야.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내적 갈등은 등장인물 한 사람의 마음속 갈등이야. 등장인물 한 사람의 마음속 갈등.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등장인물 한 사람의 마음속 갈등이 내적 갈등. 이번 개인과 개인과 갈등은 인물과 인물과 다투는 거야. 의견들이. 세 번째 개인과 사회 갈등. 이 사회가 신분제 사회인지 일제시대인지 여거에 관련된 거. 알겠죠? 개인과 운명과 갈등. 이거 뭐야? 운명을 타고나서 어떻게 하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여기서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는 갈등. 알겠죠? 그러니까 등장인물 한 사람의 마음속 갈등일 때만 내적 갈등. 나머지는 외적 갈등입니다. 그 다음에 소설의 시점과 글이 빨간색 밑줄. 자, 시점과 같은 시점에 대해 설명하고 끝낼게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자가 보는 관점, 보이시죠? 소설자가 바라보는 관점인데, 시점은 크게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있어요. 1인칭과 3인칭 시점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시에서 나오면, 등장하면 1인칭 시점이고, 나라는 사람이 안 나오면 3인칭이에요. 1인칭은 두 개, 3인칭 두 개 이렇게 있거든. 1인칭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인칭도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다시 원위치. 시점에 1인칭과 3인칭이 있다고 했어. 1인칭은 등장인물 중에 나라는 사람이 나와.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시로 말하면 화자야. 소설자라고. 네? 나라는 사람이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이야.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나왔을 때 내가 막 말을 해줄 거 아니야. 독자한테. 그죠?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은 소설자가 작품 안에 나와 안 나와? 작품 안에 있어. 이게 문학 용어야. 정의야.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은 소설자가 작품 안에 있는 경우가 1인칭 시점이야. 그 말은 나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3인칭은 나라는 사람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내가 말을 못 해줘. 그럼 누가 말을 해줘야 돼? 작가가. 작가가. 그러면 소설자가 소설 안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소설자가 작품 밖에 있는 거. 문학 용어입니다. 그 다음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의 공통점은 1인칭이야. 둘 다 누가 나와? 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차이점 뭐냐면, 내가 그 소설의 주인공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내가 그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면 1인칭 관찰 시점이야. 그러니까 영어 뜻은 이릅니다. 1인칭 내가 주인공을 관찰하냐, 내가 주인공이냐, 그 말이지. 그러면 3인칭은 나란 사람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누가 소설자가 돼야 돼? 작가가. 3인칭이란 말과 작가는 같은 말입니다. 그 실제로는 작가란 말이 깹니다. 3인칭 관찰 시점, 3인칭 전지 시점 이렇게 이야기해요. 3인칭이란 말과 작가란 말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면 3인칭은 둘다 나란 사람이 안 나오지? 안 나오잖아. 3인칭 작가가 등장을 관찰만 해. 속마음을 알아몰라. 모르는데. 얘는 속마음을 전제하대. 전제가 뭐야? 전부 다 안다는 거야. 그러면 주제, 성격 직접 표시, 간접 표시 있었지? 성격 직접 표시는 관찰 시점이야, 전제 시점이야? 전제 시점이죠. 성격 직접 표시. 성격 간접 표시. 끝이에요. 일단 나란 사람이 나왔냐 안 나왔냐 봐가지고, 내가 주인공이면 1인칭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관찰자고, 나란 사람이 안 나와서 3인칭이야. 속마음을 썼냐 안 썼냐를 봅니다. 속마음 썼으면 전지적, 안 썼으면 관찰적. 자, 그 다음에 뭘 아셔야 되냐면, 이 관찰자 시점 있죠.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주인공 시점이 있어. 전지적과 관찰자 중에 누가 객관적일까? 관찰자가 객관적 시점이야. 둘 중에 관찰자하고 1인칭 관찰자하고 3인칭 관찰자 누가 더 객관적이야? 3인칭 관찰자가 객관적입니다. 끝이네요. 자, 확인만 하고 밑줄 한번 쳐볼게요. 678쪽. 소설 시점은 우리 1번 시점. 시점 뜻 보세요. 소설자가,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은 소설자가 그랬어. 시에서는 화자라고 그러고. 소설자가 작품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가지는 관점, 태도, 이걸 시점이라 그래. 2번 유형, 1인칭 시점. 작품 속에 나 등장해. 이게 1인칭이야. A, 1인칭 주어점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쭉 내려서 1인칭 관찰 시점. 내가 부수적인 인물이야. 그러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1인칭 관찰자야. 679점. 니은 3인칭 시점. 작가가 소설자 입장이 되어, 작가가 소설자야. 나란 사람이 안 나오니까. A. 전직 작가 시점. 작가가 전직 입장으로 등장해보는 내면의 심리, 성격, 사건을 소설한 시점. 그게 뭔데? 직접 제시. B. 작가 관찰 입장. 작가가 외부 관찰 입장으로 등장물 대화 행동을 통해서 시점 하는 거. 성격 간접 제시. 이게 가장 객관적이다. 이해된가요? 그다음 한자 느낌의 거리가 있는데요. 거리 문제는 수능에는 엄청 잘 나오지만 공무원은 안 나왔어요. 거리 문제가. 시점이 나올 거고. 그러면 시점이 나온과 동시에 거리가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거리에서 쉬운 것만 좀 해봅시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자, 뭘 하시냐면, 소설자 등장인물 독자의 글입니다. 전지적 시점에 소설자 인물 독자의 글이 하고 관찰자 시점에 관찰자 시점에서 소설자 등장인물 독자의 관계입니다. 요것만 하세요. 자, 전지적 시점은, 자, 소설자와 등장인물의 거리 보세요. 소설자는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알아볼라, 전지적 시점은. 알죠? 그 속마음을 다 써, 안 써? 써버립니다. 속마음을 알고 잘 쓴다는 것은 거리가 가깝다는 게 뭘다는 거예요? 가깝다.
상대적으로 얘는 등장인물 속마음을 뭘로 관찰만 해야 돼. 그럼 거리가 있지. 그러니까 소설자가 독자한테 다 아는 거 다 설명해줘. 얘는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프고 이렇게 다 설명해보면 가깝죠. 그럼 얘는 어쩔까? 요것만 정확하게 왜 요것만 하냐면 아직 거리에서 시점은 많이 나왔지만 거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온 다음에 예금부터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하세요. 그게 이제 거리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소설의 어조와 기법. 어조는 말투고요. 3번에 해학자 풍자에서 서술적 있죠. 해학적 어조, 해학 밑줄, 김유정 밑줄, 풍자 밑줄, 최만식 밑줄 이래야 됩니다. 해학작가 소설에서 해학작가는 김유정, 풍자작가 최만식. 해학작가 김유정, 풍자작가 최만식. 2번 기법 보면 암시하고 복선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암시하고 복선을 같은 의미로 시험해 주셔야 되거든. 수능은 다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봅시다. 복선이 있잖아. 자, 암시 있죠, 암시. 암시가 뭐야? 뒤에 일어날 사건을 짐작하게 해놓은 거지. 영화 보다 보면, 하, 저 새끼 불길한데? 느낌 오잖아. 뒤질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것도 뭔 일 있을 것 같은데 나와. 이게 암시입니다. 근데, 뒤에 영화를 보면, 아, 그래서 앞에서 저렇게 했구나. 앞에 필연적으로, 뒤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앞에 필연적으로 장치 있지. 필연성. 필연적인 장치.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복선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현진간에 운수 좋은 날이라는 게 있거든. 소설이 맨 처음 시작할 때 비가 추추 내리는 날이었다고 시작돼요. 현진간에 운수 좋은 날 보면 비가 막 내립니다. 분위기 좋아 안 좋아? 나중에 아니 죽어 안 죽어? 죽거든. 안에 죽은 거하고 이 비 내린 거하고 연관성이 있어 없어? 필연적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암시만 합니다. 비가 막 추추 내릴 때 뭐 불길한데 안 좋은데? 암시만 해줘요. 근데 황순의 소나기 보면 소나기 사정없이 내리는데 소녀가 소나기 맞고는 입술을 팍 뚫고 뭐 오버 막 떨고 불지. 그때 어째 보통 애가 이 정도로 아프나? 깜짝 놀리죠.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 안 죽어? 죽어. 아, 그 말은 이 소나기 맞았던 사건은 그래서 너무 심하게 아팠고 그래서 죽었구나. 이를 필연적인 걸 보여줍니다. 그때의 소나기는 독성이 돼요. 소나기 맞나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죠. 그러면 뒤에 일어날 사건을 모른다면 암시인지 복선인지 알 수 없지.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는 암시와 복선을 같은 처리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소설의 종류 봅시다. 길이에 따른 것. 장편이 긴 소설이다 하더니 쿵투를 장편이라고 그러네. 한자가 다릅니다. 장자가 손바닥 장자예요. 옆에 681쪽 길장자 장편소설이 뭐야? 긴 소설이고요. 2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소설 2로입니다. 그리고 뒤에 소설에 줄거리라도 꼭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 진도기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방금처럼 질문이 들어오면 시가 됐던 소설에 관련 설명을 해주고 없으면 이제 763쪽부터 할 거거든 하는데 다음 수업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고전 문법이 나와요. 고전 문법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전 문학을 종합반에서는 다 못해준다 했죠? 그죠? 그래서 장르별로 고대시가 향가, 고려가요, 가사, 시조, 전통극 알겠죠? 장르별로 설명하면서 한 장포씩만 예를 들 겁니다. 뭐 이런 거다고 대신에 숙제를 내주는데 방금 시할 때처럼 이 작품도 좀 해석해 주면 좋겠어요 라고 있으면 그 작품도 예를 들든지 그것도 설명하든지 해서 작품 설명을 할게요. 장르 설명을 한다고. 알겠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뭔지 알겠죠? 만약에 어떤 향가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 그러면 그냥 맨 첫 번째 작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갖고 와라. 미래 와보면 그걸 예를 들 테니까. 알겠죠? 질문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